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자극. 엄마는 수다쟁이가 되어라. 사실 수다쟁이가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랑 아이랑 대화하는 거는 정말 내가 이제 동심을 잃었나 생각할 정도로 아이의 시선에서 뭔가를 바라보거나 이야기를 하는 게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 아이가 21개월 때 언어 상담을 갔는데 10개월 정도 수준이다. 돌 이전 정도의 언어 능력밖에 안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집에서 좀더 노력하고 신경 썼던 부분, 그리고 언어 선생님의 조언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TV를 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아이에게 미디어 자극은 이전 영상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V는 좀 일반적인 자극이에요. 뭔가 여기서 자극이 오면 아이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수용하는 자극인데, 본인이 표현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굉장히 발달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TV를 끄게 되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장난감이나 엄마와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더 놀아주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TV를 먼저 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적 자극. 조금 좋아지고 표현을 했던 말들이 의성어, 의태어 같은 우와, 뭐 멍멍, 어흥 이런 동물 소리 있잖아요. 동물 같은 경우는 아이도 굉장히 좋아해서 피규어라던가 동물 스티커, 또 동물 이런 찍찍이 붙이는 것들을 통해서 곰이 가네, 곰은 어떻게 울지? 하면서 혼자 약간 상황극처럼 아이와 많이 놀았는데 그 뒤로 아이가 동물만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동물의 소리는 굉장히 아이 입에서 좀더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아예 몰랐던 어떤 표현들도 웬만한 동물들의 소리나 흉내를 표현해요. 원숭이 같은 경우도 제가 호호호호, 고릴라는 오오오오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것도 그대로 따라하고 이제 사진만 보거나 일부분의 모습만 봐도 아이가 이해를 하고 그 동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적 자극을 좀 쉽게 줄수 있는 놀이를 찾아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행동보다 언어가 더 편하다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세요. 제 아이가 사실 제일 처음에 표현을 할때 말을 못하니까 아이가 행동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울면 엄마가 뭘 해주고 또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끌면은 엄마가 따라오니까 그때 뭔가를 요구하고. 근데 제가 미처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나? 내가 그 전에 미리 해주진 않았나? 또는 아이가 행동으로 했을 때 엄마가 더 빨리 반응을 하니까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그 뒤로는 아이가 뭔가 언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들어주는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우유도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아도 우유 줘? 우유? 우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아? 어?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단어를 표현했으면 그때 우유를 주는 거예요. 처음엔 사실 좀 짜증내고 많이 싫어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몇번 하고 나니까 아이도 아, 내가 표현을 해야지 엄마가 주는구나, 선생님이 주는구나를 좀 인지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짧은 단어부터 사용해서 점점 확장시켜라. 처음엔 저도 주세요, 주세요, 엄마한테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줘, 줘 이렇게 해보라고 짧은 단어부터 좀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였어요. 그래서 줘, 줘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원하는 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뒤로는 정말로 이제 뭐 우유를 준다거나 주스를 준다거나 했을 때 줘, 줘 하니까 아이도 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 우유 줘, 밥 줘, 주스 줘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단어들만 이야기를 하고 문장보다는
과자, 곰, 물, 선풍기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야기하다가 선풍기 시원하다, 바람 나와 이렇게 조금씩 나름의 그 영역을 확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모든 그런 오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강 쪽에 근육의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구강 근육을 좀 마사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해주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비누 거품 불기 후, 촛불 끄기, 호루라기 불기, 민들레 씨 후 불기, 또 악기 소리 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후 불어야지 소리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의 입 근육이 조금 더 발달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이의 행동, 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시간 중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섭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이가 뭐 책을 꺼내고 무언가를 볼 때 이게 뭐다 뭐다라는 걸 엄마가 이야기해 주세요. 책이네? 이게 뭐지? 뭐 케찹 들고 있어? 마스타드 들고 있구나. 주스 갖고 왔어? 아, 이게 주스네? 이게 케찹이네 라는 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상황을 중계해 주는 거죠. 자동차가 슝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저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제가 이런 표현을 뭐 30년 넘게 쭉 해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희망을 얻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제 아는 언니네 아기는 똑같은 계열수인데도 TV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엄마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준 것 같지 않은데 걔는 말을 다 해요. 근데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인지를 하게 된 이후부터 엄청난 자극을 주고 말 한마디도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 늘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아이 개개인마다 발달 속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조금은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같이 더 노력해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